마음 사전이라는 책에서 마음이란 현실 그 이상의 깊은 현실과 만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쯤 와 있으며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오늘 오종협이 만난 사람에서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가희 작가를 만나봅니다. 청년 작가가 펼쳐 보인 화폭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해녀. 해녀를 그려온 그녀의 작가 노트를 들여다봅니다. 이가희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또 뵙게 되네요. 예. 이번에 우리들의 천국 이어도 예, 전시를 가지게 됐는데 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주에서 살고 있고 주 작업이 해녀이다 보니까 해녀와 이어도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이어도는 제주 도민들의 이상향으로 그 과거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사람들에게 꿈꾸어지는 그런 전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전시 주제로 잡았고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신만의 그런 이어도를 상상해 봤으면 하고 바랍니다. 자신만의 낙원을 꿈꾸며 삶을 유영하는 해녀들. 작가는 이들의 삶의 깊이를 담아내는데요. 그녀는 왜 제주 해녀를 그리기 시작했을까요? 2013년도 제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인데 그때 처음 이 해녀를 주제로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자료를 구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제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해녀분들께 다가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주변 지인을 통해서 해녀분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살아온 이야기들 기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처음 이렇게 해녀 작업을 잘 시작하게 되었어요. 해녀를 그릴 때면 작가는 다짐했습니다. 이들에게 위안을 주는 그림을 그리겠다고요. 청년 작가 이가희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전시가 그동안 제가 구상하고 스케치했던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옮긴 건데 앞으로도 이어도 스토리를 더 다양하게 풀어내고 싶고요. 그리고 해녀 작업은 제가 나중에 붓을 놓을 때까지 정말 연구를 잘 해서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오는 작품으로 화폭을 채워나가는 이가희 작가를 응원합니다. 찬바람이 깊숙이 파고들어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만큼은 얼리지 못하겠죠? 아름다운 풍경으로 온기를 전하는 제주 풍경 사진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전시 취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그 성인시돌 목장 안에 그 호스트 병동, 암말기 환자를 위한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이제 최근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제 사진전을 개최하게 됐죠. 판매된 작품 수익금 전액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웃들에게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김동광 작가 역시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3, 4년 동안에 제가 제주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수많은 풍경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 풍경들이 정말 가슴 깊이 감동을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진들을 저는 주변 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하고 싶었었는데 마침 이번에 제 사진이 이민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좋은 의미로서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번 전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님이 제주에서 기적을 만들었듯 또 다른 기적을 꿈꾸며 시작한 전시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제주를 한 장으로 그려야 한다면 무엇을 그리시겠나요? 여기 다섯 명의 작가가 그린 제주가 있습니다. 이번
그런 색다른 풍경들은요, 우리 제주에서, 제주 출신도 그렇고 또 입주해서 들어와서 작업하는 제주 작가 포함해서 여기서 열심히 하는 그런 작가들 창작 지원해서 사실은 저희가 기획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풍경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즘 작가들은 제주 풍경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런 것이 궁금해가지고 이번 기획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작가마다 서로 다르게 해석된 제주를 보고 있으면 유독 눈길을 끄는 풍경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작가들의 서정에 그려낸 제주를 만나보세요. Here's Master Jojo. You're our top man. Prepare to leave the house. 나치를 동경하던 조조는 꿈에 그리던 나치 소년단에 입단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다른 세계. I don't think I can do this. Ross? Of course you can. 겁쟁이 토끼가 된 조조를 위로하는 건 마음속 친구 히틀러뿐입니다. Growing up too fast. 10-year-olds shouldn't be celebrating war and talking politics. Hi, Hitler. I wish more of our young boys had your blind fanaticism. 우리의 순수한 조조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집에 숨어 있는 누군가를 발견하는데요. Sheesh, that was intense. What am I going to do? 바로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하고 무서운 사람. 심지어 꿀 달리는 괴물인 줄 알았던 유대인. You're not a Nazi, Jojo. You're a 10-year-old kid. Likes dressing up in a funny uniform and wants to be part of a club. 조조는 엘사와 함께하며 현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순수한 조조의 눈으로 바라본 전쟁의 참상. 영화 조조 래빗입니다.